망가락이 지난 시간에 했다가 그러시니까 망가락 해보겠습니다. 망가락, 망가락. 제일 처음에 1번 하바 바바 이거였었죠. 천천히 준비 시작. 요게 굴리면은 얘가 또 좀 뭐 더 굴리시든지 덜 굴리시 더 하시든지 그러니까 천천히. 포인트는 굴렸다가 이렇게 바로 채는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. 나 결국에 가서는 그래야 쿠군과 따라락이 같이 만나는 접점이 됩니다. 아예 이렇게 다 펼쳐놓고 치면 따라락이죠. 그러니까 따라라라 할 때 벌써 따라라라 할 때 푸가 들어갔고 딱 할 때 이겁니다. 이걸 빨리 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라라 딱 이렇게 준비 회전기부터 시작. 아니 천천히 따라라라 딱 아니요 너무 잘하시네. 자 따라라라 딱 이거 잘하셨어요. 요거만 한번 따라라라 딱 한 번만요. 쿡쿡 시작. 아니요. 요거를 한 번. 얘는 아니에요. 다시. 보세요. 다시. 이것만 해보세요. 아니야. 이것만. 그렇죠. 다시.
이상하게 좀 쿵쿵. 예, 그거 다시. 다시요. 예, 그거를 빨리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좋았어. 리타님. 아니, 다른 할 때 이거 같이 가야 돼. 다시. 자, 됐는데 됐어요. 됐는데 앞에 있는 쿵은 크게 소리를 안 내는 겁니다. 뒤에는 쿵만 소리. 자, 다시. 그렇죠. 여기 이게 안 돼요. 네, 됐어요. 근데 뒤에는 쿵을 막으면 안 돼요. 아. 네, 그렇지. 다시. 네, 다 열어야 돼요. 그렇죠. 다시요. 다시. 너무 없어도 예, 잘 안 굴려집니다. 자, 시작. 여셔야 돼. 그렇죠. 더 빨려? 연습을 더 하려고 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곡에서 합을 세 번만 치시면 된다 그랬죠? 합 세 번 치고 바로 따라락 딱딱 할 때는 얘만, 얘는 가만히 계시면 해보겠습니다. 시작. 그렇죠. 다시 시작. 여셔야 돼요. 다시 만나요. 다시 시작.
듣다가 연습하셨는데 하파밥 따락딱 1번이고 하 시작! 안되다 막 오른손이 되면 왼손이 안되고 왼손이 되면 오른손이 안되고 그러다 잘 들은 것 같다가 또 이렇게 절고 이럴 때입니다. 그러니까 괜찮으니까요 잡고 연습을 하세요. 지금 이제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 합 1번 합 합 합 따락딱 거기서 앞에 둘 합을 빼고 세 번 합과 네 번째 따락딱을 연결해서 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합 따락딱 합 따락딱 합 따락따 합 따락따 요것만 치시면 되는 거예요. 앞에 합 두 개 대신에 뒤에 3번 4번 합 따락따 그것만 연결해서 치시면 그게 만가락 2번이 되는 겁니다. 네. 만가락 만가락이라고 해서요. 만가락. 네, 원래 자진머리인데 이걸 아시면 기본적으로 세마치하고 자진머리 그 다음에 겹으로 들어가는 모든 국거리 뭐 기타 등등 예, 다 겹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겹가락을 연습하기 위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만가락이라고 하셨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왜 만가락인지 모르겠잖아. 근데 노래하실 때 보면은 거의 모든 예, 민요에서 다 그냥 겹을 치시고 끼닥도 안 치세요. 그냥 다 따라락으로 치시기 때문에 요 그 왼손과 오른손의 겹장단을 다 치기 위한 그런 장단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연습하는 장단은 자진머리입니다. 자진머리 네. 또 세마치가 나오면 세마치도 보통 합, 합, 따끔따 이렇게 치잖아요. 근데 그렇게 치지 않고 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. 세마치, 그다음에 두꺼리 뭐 다 겹으로 다 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뭐 천편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겹으로 치면 지저분해요. 네,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딱 이렇게 정말 결정적인 그 손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요. 합 따락딱 합 따락딱 조금 어려우셔도 자꾸 원래의 장단 빠르기로 네,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가락 2번 자진머리 2번 준비 합